네, 순인의 흑염소입니다. 저번 시간에 염소고기 호주 가격을 제가 얘기하면서 지용률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어제 도축장에 갔다 와가지고 나름은 이제 기존에 알고 있던 지용률하고 현재 지용률이 차이가 좀 많이 난다는 걸 이제 알게 돼가지고 부랴부랴 새벽에 고민하면서 이제 지역률이 뭔지부터 다시 개념 정립을 다시 했습니다. 저는 제가 도축할 때몇 마리씩 할 때는 60%뭐61% 이렇게 나왔었는데, 어제 도축해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55% 정도가 나와버렸고, 그 다음에 기름을 제거하니까 또 떨어져가지고 한 53%가 나왔습니다. 제가 만약에 식당에 납품을 했다 그러면 저는 한뭐 1, 200 적자를 보는 상황. 다행히 제가 뭐그 고기가 납품되는 고기가 아니다 보니까 다행히 좀 감수를 할 수밖에 없는데, 좀 지역률이 제가 생각하고 있던 거하고 좀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또 업계에서 또 존경하는 선배이신 또 전북 흑염소센터 우리 전정기 사장님인데 통화를 해가지고, 사장님 요새 지역률이 어떻게 돼 가는 겁니까 물어보기도 했는데, 워낙 또 경험치도 많으시고 좀 해봐가신데, 그분이 지금 58% 정도가 잘 나오는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식당 납품해가지고 그 얼마 법니까? 얼마에 납품합니까? 하니까 저 요새는 1%, 2%도 벌기가 쉽지 않은 어떤 시장 상황이다. 염소를 많이 키우고 있으니까 어떤 회전을 시키기 위한 목적이 더 강하지, 거기서 뭐 마진을 내가 돈을 많이 번다는 거는 어불성설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많은 어떤 좀 나름의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제가 공부해가지고 알고 또 경험해가 알았던 게, 진실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걸또 한번 느낍니다. 역시 이제 꼰대가 되고 라떼가 되니까 세상 돌아가는 거에 그냥, 귀를 좀 닫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이, 그런 경향이 있는데, 항상 열어놓고 세상 돌아가는 걸 들어야 될것 같습니다. 물론 뭐 세상 전체를 제가 어떻게 하지는 못하지만, 염소 쪽은 그래도 공부를 해도 그 공부가 오히려 방해가 되는 거, 경험을 해도 그 경험이 현실을 파악하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지혜가 되지가 않고 오히려 그냥 가두어지는 그런 현상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서론이 너무 많이 길었는데, 하여튼 그래서 염소 지용률을 어떻게 결정하느냐, 그러하는데 영향을 주는 것들이 뭐가 있느냐 해가 찾아보니까, 사실 한국에서는 이제 그런 보고서라든가 연구 논문이 별로 제가 못 찾았고요. 별로 없다기보다는 못 찾았고, 물론 어딘가는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냥 영어로 가지고 대충 그다 검색을 해보니까 가장 그간 게 옛날에도 찾아놨던, 블로그에 찾아놨던 자료인데, 그러니까 정확하게 제목이 뭐냐 하니까 Factors affecting dressing percentage in market cost, 시장에 판매하는 염소에 대한 드레싱 비율. 드레싱은 우리가 뭐잘 차려 입는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뭐 영어 사전에 도살률이라고 해놨는데, 조금 그런 표현이 안 맞는 것 같고 지용률로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정육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통상 도축장에서 이제 아시다시피 염소를 도축하면은 생체로 몇 킬로 이제 재고, 그 다음에 도축해가지고 딱 나올 때 재면은 그걸 가지고 백분율로 나누면은 퍼센테이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1%에 따라가지고 흑염소 유통하는 사람이 지금 사내 중내 하는 어떤 남내 안 남내 하는 어떤 굉장히 큰 부분입니다. 사실은 유통 관련해 갖고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알고 있는 게 혹시 틀렸는지 해가지고 다시 한번 살펴보는 차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용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뭔가 해가지고 보니까, 지용률은 이제 계산하는 방법은 이제 생체 무게에다가 분모는 이제 핫 카커스 웨이트, 도축 후 바로 따뜻한 상태에서 또 체무게를 해가지고 곱하기 100을 하면 나오는데, 뭐 굉장히 뭐 식은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뭐 별거가 아니고 그냥 60%에 50%에 하는 그겁니다. 100kg 넣는데 50kg밖에 고기를 안 나오더라, 뭐 이런 얘기로 보시면 될것 같고.
통상 이제 여기서 이제 호주 쪽에서 보는 거는 이거는 이제 축산학과 학생들한테 가르치기 위한 어떤 커리큘럼 비슷한 내용의 어떤 그 같은데 출처는 있으니까 한번 필요하시면 검색을 해보시고요. 염소들이 보통 보면은 시육률이 35%에서 55% 사이에서 움직이는데 에버리지가 평균이 45%다. 우리나라의 기준하고 우리나라는 뭐 50% 60% 이러는데 차이가 나는데 그거는 조금 더 설명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이어 페트 스코어 해가지고 높은 지방 점수인데 이게 보니까 전문용어로 보니까 어떻게 되냐 하니까 쭉 내려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 갔나? 어디로 갔을까?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게 지방이 많은 게 일반적으로 지육률이 높다. 살찐 놈이 지육률이 높다. 뭐 우리도 그냥 사람도 그렇고 가축도 그렇고 살이 찐 사람이 아무래도 고기가 비율이 높을 거니까 그럴 거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방이 적은 경우에 이걸 뭐 수치로 나타내는 뭔가 기운과 있는 것 같은데 지방이 적은 경우에는 또 뭐 동일하다 뭐 뭐라 그러나 그게 떨어진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드레싱 퍼센트 지용률에 영향을 미치는 게 뭐냐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형광펜으로 칠해져 있는 라이브리터, 그 다음에 패트니스, 그 다음에 타임 오브 피드 앤 워터, 요새는 워터 이러네. 그 다음에 프리슬로트 패스팅 앤 스트레스, 그 다음에 스킨 웨이트, 그 다음에 섹스, 그 다음에 브리드, 그 다음에 위닝 돼 있습니다. 한 가지씩 보면은 일단 생체 무게가 일단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거고 뭐 그거는 말 안 해도 아니까 그냥 설명이 필요 없고 그 다음에 패트니스가 이제 지방 정도를 뭐 패트가 이제 지방이나 지방 정도를 나타내는 건데 이게 원팩 패트 스코어 그러니까 지방 수치가 증가를 하면은 이 계략적으로 약 2.5% 정도의 지육률이 올라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지방의 원팻, 그러면 원팻 스코어 같으면 뭐 지방 점수 뭐 1점이 되는 것 같은데, 이거는 뭐 측정기기가 있는 걸로 보이는데, 그 다음에, 패트, 좀 더 그러니까 지방이 많은 염소는, 키즈는, 그러니까 라이브 생체 무게에 less suffer, 덜 영향을 받고, 그 다음에 도체 카커스 웨이트의 러스, 그러니까, 도축 전에 prior to slot, 도축 전에 절식 패스팅 하는 경우에는 무게 손실이, 도체 무게 손실이, 덜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고, 그래서, 그렇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하루 전에 반드시 사료를 주지 마라 하는데 현실은 또 보면은 염소가 무게를 계산을 하다 보니까 안 그런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영향을 주는 게 패트니스가 지방이고 그 다음에 타임 오프 피드 여기에 나오는데 물하고 사료를 안 주는 타임 오프 절식 시간을 얘기하는데 이게 좀 중요한 데이터가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데이터가 안 보였는데. 자, 물하고 사료. 사료가 뭔 영향을 주냐 하면은, 뭐 당연히 알다시피, 내장의 겉피, 소화기관 내장에 꽉 차이는 거, 그거 뭐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겉피, 그러니까 배에 많이 차이는 거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생체 무게에 당연히 영향을 준다. 뭐 그거야 다 아는 사실이지만 중요한 거는 어느 정도의 영향을 주느냐가 나와 있습니다. 자, 라이브 웨이트 퍼센테이지 그러니까 생체 무게 퍼센트는 손실 생체 무게 퍼센트 손실은 평균적으로 에버리지 2, 2.5, 3, 4, 5, 7, 10 돼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and 12% 이게 전부 다 퍼센트로 나오는 건데 자 절식하고 물을 안 줬을 경우에 2시간이면 2%
4시간이면은 2.5%, 6시간이면은 3%, 8시간이면은 4%, 12시간이면 5%, 24시간, 하루를 절식하면은 7%, 만약 이틀 완전히 굶기고 물도 안 주면은 10%, 그 다음에 72시간은 3일인가요? 하면은 12%까지 생체 무게가 줄어버립니다. 결국 이 얘기는 결국 돈하고 관련된 내용인데, 한국으로 보면은, 내일 염소 가지러 갑니다 하면은 오늘 그냥 있는 대로 다 먹여버리면은 무게가 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늘어나는, 이걸 뭐 사실은 이제 도축장에서 나름 기준이 있기는 한데, 현실적으로 그 지키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뭐 문제가 좀 많은데, 사실 저는 이제 옛날에 이제 소에다가 막 물을 먹여가지고 무게를 높이더고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때는 뭐 제가 그런 쪽 관여를 안 하고 관련된 일을 안 하다 보니까 안 했었으니까 몰랐는데, 야, 이 농부로서는 심정이 이해가 됩니다. 지금 현재 가장 그래도 거래에 가장 합리적인 게 무게인데, 그 합리성에 가장 그래도 좋은 게 무게인데, 그 합리성에도 약간은 이제 모순 내지는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는 뭐 개선되어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이 데이터입니다. 1시간, 2시간 했을 때 염소 생체 무게가 얼마나 줄어들까. 사람들이 이제 그냥 말로는 뭐 다 할 수 있지만 자료가 없다 보니까 그 했는데, 그래도 외국 친구들은 나름 뭐 실험 결과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실은 오늘 핵심 포인트이기는 합니다. 어떻게 됐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조금 이제 우리나라하고는 현실은 좀 다른데, 그게 프리마른 방목장에서 온 염소들은 지용률이 높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방목장에서 키운 풀도 많은데서 키우는 염소가 지용률이 높은데,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게 쪽 애니멀 오프 비코즈 피드 패스스를 거스트, 이제 걔네들이 이제 특성이 이제 뭐 빨리 뭐 먹고 뭐 어쩌고 하는데, 그냥 방목장에서 온 염소가 지용률이 높다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부분은 호주하고 우리하고 조금 다른 상황이니까. 자, 그 다음에 프리 슬로트 패스팅 앤 스트레스, 그러니까 도축 전 절식하고 스트레스가 또 지용률에, 패스팅은 굶기는 겁니다. 패스팅 굶기는 게 또 지용률에 영향을 준다고 하는데, 그 염소 내장에 그냥 내장이 이제 꽉 차거나 이런 경우인데, 그런 경우에 뭐 영향을 당연히 줄 거고, 그 다음에 웨이트로스 도체 뭐 무게도 줄인다 뭐 정도, 이거는 뭐 크고 안 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수치를 잘 봐야 되는 게, 그러면 내가 얼마를 굶기면 얼마를 손해보나 농장에서는 바로 계산이 될 거고, 뭐 킬로그램 계산을 하든 퍼센트 계산을 하든, 그 다음에 유통하시는 분은 또 그걸 가지고 내가 얼마나 지금 손해를 보나 내지는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건데, 만약에 동물의 가축이 6시간 또는 6시간 이상을 사료를 안 주고 결핍이 된다, 디프레이브 되면은 6시간 이상 사료를 안 주면은 도체 무게가 줄어들기 시작하고 스타트 디크리즈, 그 다음에 지용률 드레싱 퍼센테이지가 줄어드는데 확 떨어지는데, 그 다음에 염소의 생체 무게도 당연히 떨어진다. 당연하겠죠. 뭐 그거는 중요한 거 아니고, 자, 카크스 웨이트 로스, 그러니까 도체 무게 손실이 어느 정도냐, 2에서 2.5% 또 3에서 4% 6에서 7%인데, 이게 보면은 12시간, 24시간, 48시간 패스트, 이거는 뭐냐면 패스트는 아까 물하고 상관없고 절식입니다. 그러니까 사료를 안 주는 걸로, 아무것도 안 주는 걸로, 먹는 걸 안 주는 걸로, 단식이란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단식은 사람에 해당되는 거고, 네, 사료 중단, 급이 중단. 전화 좀 받아주실라오. 딱 한 10분 정도 지금 상담 중이라서. 예, 갑자기 전화가 왔는데, 이게 마감은 하고 가야 되는데, 예, 친구 점심 먹자고 왔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물,
이게 도체 무게가 자료를 안 주면은 12시간 안에 2에서 2.5%, 24시간에 3 내지 4%, 그 다음에 48시간에 6 내지 7%가 줄어든다. 그 다음에 물이 만약에 없으면은 2% 정도의 더 추가 손실이 도체에서 온다. 물은 사료보다는 물이 좀 덜 영향을 주는 걸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킨 웨이터. 이게 뭐냐면 호주에서는 껍질을 벗깁니다. 박피라고 표현을 하나요? 어려운 한자 용어인데 가죽을 뭐 벗긴다 뭐 이런 의미인데 우리나라는 뭐 탕박이라 해가지고 가죽을 거의 대부분 안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좀 보면 껍질을 벗기는데 이게 생체 무게 9% 정도의 영향을 주고 뭐 이리저리 해가지고 뭐 틀도 깎고 시어링도 하고 뭐 이런 경우 그 다음에 뿔도 뽑고 뭐 이런 경우에도 또 다 하면은 심한 경우에 망고라 같은 경우에는 15%까지도 줄어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성별인데 암컷이 주로 좀 다소 패틀 지방이 많은데 수컷보다는 그런 얘기가 있고 이거는 뭐 근소하니까 스티프런스에서 슬라이트 하니까 크게 신경 쓸 거 없고 품종에 따라가지고 또 지역별에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우리 같은 보호냐, 뭐, 예를 들면은, 재래종이냐, 뭐, 교잡종이냐, 뭐, 이래 따라가지고 그렇고요. 그 다음에 위닝이라고, 젖을 떼는 거, 이유. 젖 떼는 건데, 젖을 뗀 새끼들, 염소들은, 그러니까, 서클링 같으면 이제, 뭐라 그러나, 그걸, 젖을 빨고 있는 걸 서클링이라 그러는데, 이 보면은, 걔네들, 젖을 먹고 있는 애들보다도 생체, 드레싱 퍼센테이지가 낮다. 아무래도 이제 젖을 떼었으니까 지용률이 좀 낮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로 보입니다.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더 하면 또 시간이 너무 많이 갈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원천이 어디에 있느냐. 제가 네이버 블로그 순위의 흑염소에 PDF 파일을 내가 그냥 한 페이지를 그냥 통째로 그냥 좀 무식하지만은 이걸 화면 캡처를 갖고 왔습니다. 요거 필요하신 분은 보고 제가 저기 엉뚱하게 해석을 하는 거구나. 아니면 이해를 잘못하고 있구나 이러면은 다시 연락을 주시면 제가 또 알아서 또 열심히 또 고쳐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시간은 염소 지육률을 결정하는 요인들, 어떤 것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